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3월 17일 목요일 새벽 미국 증시 장 마감한 후입니다. 어제도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더 많이 급등했습니다. 금리 인상 결정이 났죠. 어제 나스닥이 3% 가까이 오르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다우 1.55% 상승해서 34,000 넘었어요. 34,063. 나스닥은 3.77% 상승, 어제보다 더 많이 뛰어올랐습니다. 13,000 넘었어요. 13,436. S&P 500 2.24%, 어제도 2.14% 상승했는데 오늘 2.24% 상승해서 4,357.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어제에 이어서 아주 급등을 했어요. 5% 이상 올랐습니다. 3,340. 그저께만 해도 3,000선 깨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3,340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4% 가까이 아주 폭등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어제 중국도 3.48% 상하이 지수 올랐죠. 홍콩은 뭐 9% 이상 정말 폭등이란 말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동안 많이 하락했죠. 우리 실링 가족분들이 정말 참 잘 기다렸어요. 잘 참고 있었어요. 앞으로 또 하락할지 모르지만 일단 바닥을 치고 지금 계속 급상승 중입니다. S&P 500이 올해 1월 3일이 최고점이었어요. 4,796. 그런데 지난주 3월 8일 4,170까지 13% 하락했어요. 13%. 그랬다가 오늘 4,357이니까 다시 4.5%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작년 11월 19일 16,000이 넘었었습니다. 16,057. 그런데 며칠 전에 3월 14일 월요일 날 12,581까지 하면서 21.6% 하락을 했다가 오늘 다시 13,436, 다시 6.8% 상승했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 기억을 해둡시다. 거의 3개월 가까이, 아주 오랫동안 3개월 가까이 하락 구간이면 상당히 길어요. 보통 한 달 만에 아니면 한 달 보름 정도면 하락 구간을 끝나고 상승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3개월 가까이 하락 구간이었어요. S&P 500이 13% 하락, 나스닥이 22% 하락.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또 생기지만 흔치는 않아요. 이 정도는 연중 행사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링 가족 모든 분들이 정말 용기를 내서 저가에 부지런히들 매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주가가 오르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또 LIT, 요즘 말씀을 별로 안 드렸었는데 DRIV 6% 7%대 상승이면 상당히 높게 상승한 건데 워낙 중국주들이 폭등을 하다시피 하니까 지금 6% 7%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DRIV 글로벌 자율주행이죠. 오늘 6.02% 6% 상승했어요. 작년 11월 22일 날 12,240원이 이것이 만원 밑으로 9,910원까지 19% 하락을 했었습니다. 또 LIT 오늘 8% 가까이 상승했죠. 8% 가까이면 정말 이거 폭등하다시피 해요. 글로벌 리튬과 똑같이 갑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11월 23일 나스닥 지수 또 이 DRIV 또 LIT 이런 것들이 11월 중순에 말에 다 최고점이었어요. 글로벌 리튬도 11월 23일 12,860원, 13,000원을 눈앞에 두고 지금 9,655원으로 25%. 그러니 글로벌 자율주행은 19% 하락, 글로벌 리튬은 25% 하락. 평균적으로 보면 이번 하락 구간에 ETF는 한 20%대 하락을 하고 개별 종목들은 더 많이 하락했죠. 30% 하락하는 그러한 종목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 개별 종목보다 ETF가 좀 더 하락이 낮았습니다. SPY 2.2% 상승하고 QQQ 3.71%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종목들 보면 모두 올랐어요.
대형주 보면 애플 2.9% 상승해서 159달러, 마이크로소프트도 2.52% 상승하고 엔비디아 계속 오르죠. 6.63% 상승 244달러. 대형주들도 모두 오르고 반도체주들은 뭐 더 많이 올랐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지수가 이렇게 올랐으니 TSMC도 3.99%,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 중에 있어요. ASML 9% 많이 올랐습니다. 또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관되어 있죠. 9%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차주 봅니다. 요즘 계속 오르죠. 테슬라 4.78%, 800달러 아래로 갔다가 지금 840달러. 또 포드, GM 다 3-4달러. 리비안 많이 올랐습니다. 12.38%. 루시드 7.46%. 이거 그동안 하락폭에 비하면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많이 올라야 되죠. 중국주들 날라갔어요 아주. 니오 25.59%. 샤오펑 29.74%. 리오토 31.90%. 그저께 리오토가 20% 하루에 20%나 떨어졌는데 어제 12% 상승하고 오늘은 31%, 32%나 올랐습니다. 알리바바 바이두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팡플러스주에 알리바바 바이두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알리바바가 36.65, 바이두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39.2, 무려 40% 가까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주들이 모두 이 정도로 폭등을 했는데 아마 이런 경우 처음일 겁니다. 제 기억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반대로 공포지수 10% 이상 하락했어요. 26.67. 공포지수가 20 이하로 내려와야 됩니다. 한 15, 16, 17 공포지수가 그 정도 지수가 돼야 좀 안정권을 찾게 되죠. 불확실성이란 말이 있어요. 불확실성 일단 사라졌죠. 금리 인상 결정돼서 미 증시가 모두 일제히 달아올랐습니다. 작년 가을에도 기억하세요? 테이퍼링이라는 거. 말 참 많이 나왔죠, 작년 가을에도. 테이퍼링 문제로 하락을 이어가다가 결론이 나니까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해서 다시 증시가 급반등했었습니다. 뉴욕 증시 시장 예상 수준으로 0.25% 금리 인상, 또 우크라이나 협상이 지금 진전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월 의장은 내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말을 했고 미국 경제는 아주 튼튼한 상황이고 긴축 통화 정책을 다룰 수 있는 안정적인 상황에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3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다시 시작했어요. 올해 6차례 인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렸고 4월 쉬고 5월달 페드에서 또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올해 남은 6번 회의 때마다 금리를 올릴 것을 시사를 하고 있어요. 본격적인 금리 인상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 안정 기조 속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인식에 따라서 앞으로 물가 잡기에 방점을 두고 있음은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준이 언젠가 하면 2015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8번, 9번을 인상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인상이 2018년 12월에 했었어요. 그때 나스닥 지수 주가 기준으로 보면 2015년 12월부터 계속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22년 3월 요번부터 다시 올리기 시작했죠. 똑같은 거예요. 2015년 12월 지수가 나스닥 기준으로 한 4,900대였어요. 그것을 8번, 9번 계속 올리면서까지 지속적인 우상향을 했어요. 나스닥 지수 두 배로 상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고 주가가 하락하거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뭐든지 불확실성만 사라지면 주가는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옵니다. 또 FOMC 위원들이 향후 금리 전망 그것을 보여주는 걸 보면 올해 말 금리 수준 약 1.9%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6번 남은 FOMC 회의 때마다 0.5%씩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 증시도 많이 올랐죠. 4% 가까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타결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을 했어요. 이 주식시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 타결 가능성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사흘째 평화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양측이 어느 정도 입장차를 좁히고 합의에 진전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가 논의되고 있고 일부 조항은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양측 협상 대표단이 15개 항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지금 많이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또 국제 유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3거래일째 연속 급락하고 있습니다. WTI, 미국의 서부 텍사스 원유, 4월 인도분 선물이 전장 대비 1.4달러가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97달러에서 이번에는 95달러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휴전에 대한 희망과 미국의 원유 재고 급증에 일제히 내린 것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와 협상이 좀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우크라이나와 협상에서 일부 조건이 거의 맞춰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보다 오늘은 금리 인상 결정도 났고 더 많은 상승, 더군다나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주들이 이렇게 전례 없는 폭등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열리면 또 그대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림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